아, 예, 감사합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인사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대한민국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힘들어 하시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 비정상인 사회를 정상국가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민생을 정상화해서 우리가 꿈꾸던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만드는데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이제 그 방송, 저, 국민의힘의 이제 대선 후보들 정견 발표도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버전, 3분 버전하고 또 7분 버전을 만들어 갔습니다. 방송을 하나는 내보냈고 또 하나는 내일 내보낼 예정인데요. 이번에 이제 지방, 특히 영남권을 많이 돌아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일정이 어땠습니까? 최근에는? 뭐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이제 부산 지역, 부산, 경남, 울산, 이 지역, 부울경 지역을 둘러봤습니다. 각 지역 당협은 물론이고, 당협 외에도 6.25 최후의 격전지인 다부동 전투 기념관이 있더군요. 거길 둘러봤고, 또그 당시에 이제 혁혁한 공을 세웠던 백선엽 장군, 호국정신 배우는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 생가도 둘러봤습니다. 단기간 내에 조국 근대화를 이룩한 그분의 그 의지, 특히 창의성과 도전 정신 많이 되새기고 왔습니다. 한국 산업화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어지고 또 포항까지 같이 가보면서 참 어려웠을 때 대한민국을 세우는 이런 선진들의 지혜와 또 노력, 땀, 피, 정말 눈물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말씀하시니까 그게 이제 구미의 거의 뭐 이제 중심부가 되다시피 했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닐 때는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구미를 한 10여 년 정도에서 쭉 다녀보면은 구미의 이제 이런 산업단지가 쇠락하는 것을 뭐 피부로 느낄 정도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돌아오면 참 저렇게 해서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좋은 지도자가 뽑히셔가지고 좀 나라를 조금 전에 황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상 국가에서 정상 국가가 참 어렵지가 않은데 용어가 참 정상이라는 용어를 요즘 찾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새로운 이제 것을 예. 만드는 것은 참 어려운 거지만 이걸 다시 되돌리는 것은 뭐 사실은 어렵지 않은 일인데 너무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예. 정권이 참 못해도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냥 부서져 내리는 것을 그냥 이뭐두 눈으로 그다음에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어렵게 만들까? 그래서 좀 사명감을 좀더 강하게 가지시고 이번에 이제 대선 정국에서 컷오프도 통과시키고 뭐 아주 최종 목 표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제 의도에서 제가 이제 방송을 기획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현장을 돌아다니시면은 사람을 만나면은 뭐 여론조사나 이런 것이 결코 담을 수 없는 어떤 분위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되게 밑바닥 지금 민심이라는 게 지금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뭐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가 피땀 흘려서 이룩한 그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데 지금은 그런 자랑을 할 여유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런 말이 안 나온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단기간 내에 우리가 이렇게 무너졌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참 안타까워하시고 또 이제 제가 다시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서 뭐 부디 나라를 좀 바로 세우고 또 경제 살려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한 지도자의 잘못된 생각과 또 무지 이것이 어떻게 국민들의 희망을 빼앗아 가는가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참큰
해악이 저질러지고 있구나.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정말 국민들에게 미안하고 또 나도 혹시라도 그런 정치가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정권이 지난 4년을 대한민국 망가뜨려진 것 정말 분노합니다. 그 현장에서 이런 말씀도 들으시죠? 그런데 그동안 좀이 후퇴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 털어버리고 다시 또 일어나서 또 도전하는 모습에 참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저는 꽤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이제라도 나와서 고맙다 하는 말씀을 하는 이런 국민들도 계셔서 눈물이 납니다, 사실은.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국민들의 걱정을 받는 정치인이 되었나. 그런 자괴감 참 큽니다. 뭐 그래서 책임감도 더 커지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야 되겠다. 뭐 그런 결의를 거듭 다지게 됩니다. 우리가 뭐 경제라는 이런 그 지표의 그 하향 이동이나 이런 부분도 주목하지만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은 대체적인 그 한국인들이 그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렸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황 후보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2016년경으로 기억되는데 프랑스를 갔습니다. 프랑스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 이제 올랑도 대통령, 발스 총리였죠. 이분들이 이제 저에게 대한민국의 발전상의 놀라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은 프랑스의 순회가 우리나라를 그렇게 좋게 얘기한다 하는 것이 사실 상상이 안 갔습니다. 근데 가서 직접 들어보니까 발스 총리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직접 이렇게 안내하고 수행하고 해서 우리 약속 시간이 뭐 예를 들면 40분이었던가 한데 1시간 넘게 그렇게 설명하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랑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 시간보다 훨씬 넘겨서 또 없었던 프로그램까지 소개하는 이런 기회를 갖기도 했어요. 참 대한민국에 대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런 나라였다. 우리는 모르지만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였다. 어느 이제 그 미국인 출신 교수가 그런 책을 쓴 일이 있죠.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네, 그런 책에 보면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 됐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만 아직도 선진국이 아닌 줄 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이런 나라죠. 근데 지금은 정말 자괴감이 자괴감을 덮는 암혹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왜 어쩌다 우리가 이런 정권 하에서 고통받게 되었나. 정말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계 큰 가전매장들, 해외에 있는 가전매장들, 뭐, 방문해 보면은, 뭐, 그냥, 그런 텔레비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그냥, 아예 그냥 삼성하고 그냥 LG가 그냥 도배를 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매장에. 그러니까 참, 이렇게 잘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참 요즘에 그렇게 자꾸 대형적이고, 과거만 보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이제 그게 모두 다 정치에서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황교안 후보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속시원 아마 이야기가 아마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그 시중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도 만나지만 뭐 역시 또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지방에서도 만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언젠가 대구에 계신 투쟁본부에 계신 분이 영상을 올려서 제가 직접 편집해 가지고 황 후보님이 참석하셔서 격려하는 이야기, 마이크는 못 드시니까 그런 부분을 본 적이 있는데, 그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만나시죠. 제가 이제 영남 일정 중에 토요일을 한 두어 번 보냈는데 토요일 2시부터 토요일 오후에는 가는 곳마다 어김없이 블랙 시위가 있었습니다. 어디는 상당히 많이 모이기도 했고 어디는 뭐좀 적지만 그래도 그들의 어떤 열렬함을 가지고 블랙 시위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가 있는 곳에 블랙 시위가 있으면 거의 빠짐없이 같이 해서
이분들에게 고맙다고 하고 또 힘내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뙤약볕 밑에서 정말 고생하는 모습, 왜 이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을 눈앞에 보고서 참을 수 없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성분들 많았어요. 그 햇볕 아래 정말 힘들 텐데 남성, 여성 뭐할것 없이 어떤 곳은 아주 그 젊은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기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대한민국 어쩌다 이런 나라가 되었나 하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정말 우리 살려내야 된다. 이런 결의의 결의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